이번에 배워볼 교구는 칠교놀이입니다. 교구의 구성을 보시면 다양한 모양의 칠교 블럭 그리고 워크북이 동봉되어 있습니다. 먼저 이 교구를 받으시면 첫 번째 단계로 교구와 친해지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실 텐데요. 어떤 워크북이나 매뉴얼에 구애받지 않고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모양을 다루어 보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어르신들이 작은 모양을 다루는 과정을 통해서 소근육 발달에 좀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차근차근 강사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뭔가 로켓을 연상시키는 모양처럼 보이시나요? 자, 여기까지 잘 만들어 주셨다면 우리 어르신들께서 어떤 모양을 만들어 주신 건지 강사님이 직접 물어봐 주시는 것도 좋고요. 어르신이 서로서로 어떤 모양을 만든 건지에 대해서 교류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2단계로는 워크북의 모양을 그대로 따라서 완성시켜 볼 텐데요. 워크북에 있는 색상과 실제 칠교 블럭의 색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. 색상은 크게 개의치 마시고 모양만 맞춰서 진행하실 수 있도록 모양에만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먼저 첫 번째 워크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작은 삼각형 먼저 그리고 이렇게 정확한 위치에 맞춰서 진행하실 수 있도록 강사님들께서 잘 지도해 주시면서 진행해 주세요. 마지막 삼각형까지 이렇게 첫 번째 워크북을 완성해 봤습니다. 하나만 더 해볼까요? 이번에는 트리 모양입니다. 이 블럭의 모양을 맞춰주도록 할 텐데요. 마찬가지로 색상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 실제 색상과 이 워크북 색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색상은 괴이치 마시고 모양에만 집중해서 완성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칠교놀이 퍼즐을 완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인지 능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 받아보실 수 있고요. 그리고 동시에 손 조작 능력까지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퍼즐 조각을 완성해 봤고요. 아울러 칠교놀이는요, 저희 브레인틴에서 제공하는 교환 외에도 인터넷에 검색을 통해 다양한 교환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. 우리 강사님들의 재량에 따라 다양한 교환을 활용해서 어르신들의 교육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